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진리에 함께 순종하는 배움 공동체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에 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학생들,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 수영장을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진리에 함께하는 순종하는 배움 공동체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입니다. 은혜의 동산 교회가 2008년 초등 방과후 학교로 시작한 이듬해 초등 중등 전일제로 개교한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이 학교는 교회가 낳고 가정과 협력해 통일조국과 세계를 무대로 삼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독교 교육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태도, 가치관, 언어, 뭐 습관, 교관계, 또 학업 여기 초점을 두고 전체적인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어찌 보면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과정은 믿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 성숙, 중등과정은 사춘기 특징을 염두한 교육관계와 사회성에, 고등과정은 진로를 향해 나가고 있는 미래지향적 소명에 각각 초점을 두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배하는 청지기, 또 그리고 예배자, 그리고 섬기는 자,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이 세 가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학교의 자랑입니다. 때문에 학교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 4학년 때 편입했어요. 일반 학교는 욕설도 많이 하고 왕따, 은따가 많은데 저희 은혜동산 기독교 학교는 은따도 없고 욕설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재밌고 친구들과 또 얘기 많이 하고 예배드려서 좋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친구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까지 굳이 여기를 나와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라 하셔서 기도를 하던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요. 또 되게 학교 다니면서 학업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커버해주시고 힘써주셔서 괜찮게 다니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인 만큼 고등과정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상황. 하지만 진로의 방향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열정적인 교사들의 가르침과 헌신으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저희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서 별로 진로에 대한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학업은 물론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가르치며 진리의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는 전인적 성장과 연계적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하는 걸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배운 그 가치대로 세상에 나갔을 때 아 정말 다르구나. 정말 구별된 아이들이구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네. 기본으로는 이제 신앙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쓸 수 있도록 뭔가 한 가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갖춰서 보내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좀 과정이고 또 목표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아우러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초점을 두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만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건강한 배움 공동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